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창립 31주년 우리 축복성 예배, 재직 임명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멈춰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들린 비로소 그대 의식이 어디 있는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영호대표 총장님을 위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상창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영육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을 열리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지금부터 2023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창립 31주년 축복성회와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 장립 재직 임명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창립 31주년 축복예배와 제재 임명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 영 성령님을 넣어주셨는데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죄들 이 시간 되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만 하며 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고율적인 당파 싸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인 말씀에 두려워 뜨는 은혜를 내리셔서
그들이 오직 국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차고 넘쳐나게 하시어서 교회로부터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성교 헌신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이은 대표 총장님을 보내주셔서 창립 31주년 축복예배와 재직 임명예배를 드리는 좋은 날입니다. 사각개짜기에 보자기를 덮어 만든 강대상에서 시작된 조인기 울릉 목사님 사역이 세계의 최대 교회를 이루었고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성령의 흐름이 조인기 울릉 목사님에 이어 이은 대표 총장님에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항순욱 담임 목사님에 이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지는 성령의 흐름에 따라 항상 성령 충만하여 큰 봉을 이루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모든 제자교회 지성진이 다음 세대와 함께 큰 봉이 있게 하셔서 제2봉을 이루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창립 65년을 맞는 이때에 이윤 대표 총장님 목회 철학에 따라 다음 세대 부흥과 지역마다 세운 선교 훈련센터를 통해 나라마다 자국민들에 의해서 복음화되고 우리나라 200만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의 선교사로서 세계에 복음화하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승전과 제자교들이 동참하여 다음 세대와 함께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하고 주님께서 성하시는 우리 분당께 성도님들에게 절대 근전 절대 감사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시는 이은 대표 총회장님을 통해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원로 장로 추대식과 장로 임직미 재직 임명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모든 재직들이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은 기도라고 말씀하신 이윤 대표 총회장님 말씀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주의종 성도님들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주시옵시고 우리 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복예배와 제재 임명예배를 섬기시는 이윤 대표 총회장님과 교단 총회장이신 김병준 목사님, 교당 총무이신 엄진용 목사님, 지방의 여신 김정태 목사님, 지방의 총무이신 김태한 목사님과 안수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명승 목사님과 진대민 목사님 사이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을 지키시며 섬기시는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 큰 봉을 이루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순욱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분당교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남녀 성교회 찬양으로 환호문을 열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찬양팀과 찬양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넘치도록 부어주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언제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는 31년 전에 우리 모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곳에 개척을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31년 전에 우리 교회는 이곳으로 시집 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1년에 한 번씩 친정아버지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용원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실 때 우리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이 황 목사님이 키가 커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야 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말씀 가지고 야훼를 앙망하는 자, 여튼 제모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축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려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불행하고 절망과 고통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포항제철을 이루신 박태준 회장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밤낮 점치러 다녔습니다. 세계 최대 포항제철을 이루신 그가 돈이 많고 권력자들이 주변에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늘 마음이 비어있어서 점치러 다녔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바쁜 일정에 점치러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가 말년에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 이것이 참 은혜구나, 돈을 많이 벌고 권력자가 와서 인사를 하고 이게 다 의미가 없구나,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최고구나. 할렐루야! 그 복을 여러분 미리 받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금보화를 다 갖다줘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28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천국에 가셔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상 모든 것은 변화도 우리 주님은 변하심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물을 마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를 지구를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 맡겨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인류를 인류에게 맡겨진 자연을 잘 관리하는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지구의 허파와 같은 아마존의 밀림을 다 밀어내보내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말미암아 대기 열이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뭐 홍수가 나고 폭염이 계속되고 이런 자연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만물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온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우리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모든 나라가 협력해서 더 이상 지구의 열이 올라가지 않게 하자. 지금 바다 온도가 2도만 올라가면 생태계 15% 20%가 다 지금 소멸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지구를 잘 지키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28절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걸 다 가졌던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이라는 우리 삶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난 중에 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을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말씀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코로나에서 얼마나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던 내가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하다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만드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할 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과정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해병원 이사장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코로나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의 환자수가 확 줄었습니다. 다들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웬만한 병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감기 환자가 넘치고 옛날에는 그냥 병원이 환자로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 썰렁합니다. 고난의 축복인 것입니다. 3년이라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웬만한 작은 병들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좀 병원을 경영하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정부가 예배 보는 걸 갖다가 탄압한 것은 좀 유감이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예배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이제보다 더 많이 모이게 되니 그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고난이 반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반해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동안에 양쪽의 사상자가 50만 명입니다. 러시아군이 이 우크라이나보다 3배로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뉴스는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상자들만 보도하지만 얼마 전에 CNN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젊은 아들들을 군대 보내갖고 죽고 나서 장례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젊은 부인이 통곡하고 옵니다. 온 가족이 통곡하고 옵니다. 러시아에서 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차출해서 군대 내보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으니까 그 많은 가정들이 그냥 통곡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온 나라를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삶은 고난이고 불행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꿈을 주시고 전쟁을 통하여 우리 인류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전쟁 끝난 다음 다시 복구하는 은혜를 주셔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다시 복구를 함으로 저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세임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독수리가 날아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이 날아올라가느냐 5,000m까지 올라갑니다. 참새가 몇 미터 나는지 아세요? 100m 납니다. 100m. 여러분 예수님과 나면 독수리 같은 샘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문을 하나 날아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5,000m까지 날아오르는 데는 자기 힘으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그 태풍 바람을 타고 강풍을 타고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환란의 바람이 올 때 환란의 바람을 타고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란의 바람이 세면 셀수록 여러분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환란의 바람이 다가오고 문제의 바람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바람이 다가오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독수리의 시력이 6.0입니다. 6.0. 우리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2.0 이상은 없는데 6.0입니다. 지구 인구 가운데 가장 눈이 좋은 나라는 몽골입니다. 몽골은 광야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4.0입니다. 4.0. 그래서 저 멀리도 보는데 독수리는 그보다 눈이 더 좋아서 6.0이 돼서 4km까지를 다 내려다봅니다. 그러니까 5,000m 상공 올라가 돌다가 저 아래 조그만 그것 물체를 보면 탁 내려차서 올라가는 겁니다. 참새는 100m밖에 못 날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좁쌀들만 바라보고 째짝거리면서 와서 곡식이나 뜯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참새 신앙하고 이리 쨍쨍 저리 쨍쨍 가다니면서 조그만 문제만 갖고 얘기하고 또 떠들고 문제를 들춰내고 그것만 쪼아먹고 사는 참새들이 같은 신앙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한 사람이 있어요. 독수리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높이 올라가고 멀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꿈을 가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해서 참새 신앙으로 삽니다. 늘 조금 문제 가지고 짹짹짹짹짹 거리면서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해도 그 믿음이 참새 믿음이 되니까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믿음을 갖고 날아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날아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새 힘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겨울에 모든 만물이 다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봄이 돼서 완전히 새 생명이 싹 움터오르는 그와 같은 그 힘이 바로 새 힘입니다. 욥기서 14장 7절에 나무는 희망이 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치 우리가 겨울과 같은 고난의 밤을 지나서고 나서도 독수리 같은 믿음으로 다시
새 힘으로서 날 올라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봄이 되면 죽었던 가지들의 모든 싹들이 우러나서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 우리 믿음이 독수리같이 변화돼서 창원 하늘 향해 날아오르며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더 이상 참새 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짹짹거리며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모습이 감사하지 못하고 사성과 같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심에 올라갔던 샘으로서 창원 향해 날아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란의 바람에 불어올 때 환란의 바람을 불 때 감사하며 환란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제적으로 이교에서 임명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터인데 독수리의 믿음을 갖고 이제는 모든 어려움을 타고 믿음으로 날아올라서 위대한 하나님을 이룬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고난을 축복으로 갈고 고난의 때 믿음이 서냐고 날아오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종살이 할 때 이 430년 동안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 다 참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독수리라는 모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참새가 돼서 그냥 땅만 보러 짹짹짹 거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열 가지 재앙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애굽에서 열 가지 기적을 보면서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참새로서 아직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가지고 출애굽해 갖고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으니까 이제 우리를 또 묻을 매장지가 없어 여기로 끌고 가냐고 참새 소리라고 짹짹거립니다. 불평을 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애굽을 열 번이나 심판하시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어요. 첫대등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에 있는 가축 첫 번째 대등이 다 죽었는데 그것도 가축은 다 수컷들이거든요. 가정에서는 남자 첫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 유월절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참고 나와가지고 바로 눈앞에 홍해가 놓이니까 금방 그들이 그냥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새처럼 늘 짹짹하다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고 돌고 돌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예수를 믿었으면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야지.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에 잡혀가지고 참새처럼 늘 땅만 보고 뭘 쪄먹게 보라고 쪽쪽 짹짹거리다가 그렇게 절망 속에 살다 끝나지 말고 독수리 날개심에 올라갔던 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 목원 쪽에 교회에서 교회 섬길 때 대사관에 참사관으로 오신 정영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딸 둘과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유문입니다. 그리고 딸이 유중이 은중인데 아들을 굉장히 아버지가 사랑을 했어요. 물론 딸도 사랑했겠지만 아들을 미국에서 유학 공부를 시키려고 매달 월급에서 돈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관 월급 가지고
미국에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보통 애 하나 미국에서 보내면은 기본적으로 5만 불에서 한 10만 불이 드는데, 본인이 외교 월급으로 7, 8천 불을 받아갖고 어떻게 그 1년 학비를 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매달 그 월급에서 1,000불, 2,000불씩 떼어가지고 아들 장학금을 모아놓는 겁니다. 근데 딸 장학금 모았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아들만 너무 사랑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따로 뛰어서 모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짓게 됐어요. 우리 월리턴 순복음 교회를 짓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집을 바친 분도 있고 세다서에서 바느질하고 고생해서 한 달에 1,000불, 1,500불밖에 못 버는 분이 개를 들어갖고 2만 불 목돈을 만들어서 옥합을 깨뜨려 드린 분도 있고. 근데 이분도 교회를 짓는데 건축업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외교관이라도 월급쟁이니까 돈이 없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생에 내가 외교관으로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교회를 짓는 건 이 교회가 처음이 아니냐. 아르헨티나 대사로도 있었고 또 뭐 여러 나라에 있고 이제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 와서는 참사관으로 왔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 거기서 그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가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매년 동안 모아놨던 등록금 5만 불을 하나님께 내놨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가 독수리의 믿음을 보였으니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 아들 유문이가 윌리엄 앤 메리라고 미국 대통령 3명이나 배출한 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참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내 앞에 좁쌀만 보고 짹짹거리다 끝나지. 독수리는 날아 올라가면서 옥합을 깰 때 탁 깨들 하나님께 내놓으니까 아,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그리고 딸들 다 결혼해서 다 잘 살고 언젠가 그 아들을 제가 해외 선교여행에 나갔다가 우연히 공항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한 40만에 보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한 30년 만에 보니까. 목사님, 저 유문입니다. 어이구, 나이가 드니까 좀 못 알아보겠네. 아, 제가 지금 회사 일로 CEO가 돼서 지금 외국에 무슨 계약하라고 지금 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잘 계시냐고. 우리 아버님 장남 되셨는지 건강에 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참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날씨에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분이 연대 나왔다고 밤낮 독수리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연대 상징이 물론 독수리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 올라 같은 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번뿐 인생을 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제는 독수리 날개 침에 올라 같은 샘을 얻어서 날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964년도 4월 달에 순복음교회 첫 발을 들여놓고 나서 오늘까지 해수로 60년인데요. 65년 역사 가운데 60년 제가 조 목사님 모신 가운데 목사님 58년을 모셨는데요. 조용기 목사한테 배운 것 중에 딱 한 가지 제가 실천한 것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 얘기를 말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원망불평하지 말라. 늘 긍정적인 고백을 하라.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말이 그 말입니다. 절대로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너무나 그 말이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뭐 제 입으로는 아예
다 때려치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왜? 그는 참새 소리니까, 옛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제가 불평하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조용히 목사님 말씀에 거역해서 불순종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종을 통해서 나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냥 아멘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제 기억으로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인사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동으로 가라고 하면 전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고 하면 서로 가고, 세배 이삿짐을 7번 쌌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제일 미안합니다. 그냥 또 해외로 또 나가고 그래도 말없이 순종하고 옆에서 이삿짐을 싸준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복을 주시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독수리는 위만 보고 날아가지 밑에 좁쌀 같은 거 보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큰 목표라는 사람만 탁 내려 나가서 올라가지 작은 거 가지고 일비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큰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독수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성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아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다, 새 힘. 모든 만물에 싹 트는 봄과 같은 새 힘, 죽어도 생명이 살아나는 새 힘, 도둑 같은 새 힘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힘을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야웨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가 짐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독수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문제에 빠지면 나는 참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독수리가 돼서 날아올라가는 것입니다. 환란이 불어오고 풍파가 닥쳐와도 날아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냥 절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는데, 그건 긍정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지 못할 때 그 내 것이 되지 않냐고, 그것은 우리가 그냥 구경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을 보니까 시편 103편 3절 5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3절 5절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수리의 신앙을 가지고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혹시 참새 신앙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짹짹거리며 살았다고 하면 올 이 시간 이후로 독수리로 변화되어서 고난의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날아오르고 또 날아오르고 또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독수리의 신앙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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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샘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다 사라진 안개니라. 아침에 돌아온 시사되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신 분은
아직 그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고뇌하신 없었던 분은 어디 계신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분당교회에서 전국에 650여 교회 어디에 있든지 지성전에서 기도자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예배 보는 분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고백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암에 살았습니다. 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독수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참새처럼 밑바닥만 내려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원망불평하게 살았던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독수리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큰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점으로 해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하나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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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독대를 입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양양만 다른 새의 벌어들이 도세의 말을 몰라드는 것이요 양세 발사를 주시옵니다. 우리는 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날아올라갑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의 역사의 믿음을 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저희로 우리 모두가 죽음에 지나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이기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뒤에다가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인내는 인내를 연달아 연달아 소망을 인정하시는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격사자 빛을 추가하여 주옵소서. 하늘로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오신 가슴에 손을 치고 몸이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손을 꼽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들사오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이 시간 각 개인 가정 생활 범사에서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육신의 병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네. 악성, 중이염, 암은 떠나가라. 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네.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네. 직장과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주년 축복성회 및 재직 임명 예배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통하여서 야훼를 앙망하는 자라라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독수리와 같은 신앙으로 오직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물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재직 임명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로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재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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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과 소망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날 복된 날 재직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세워지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부 순서로 원로장로 추대 장로장님 및 재직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로장로 추대식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원로장로 추대 대상자는 김홍섭, 김영수, 김병수 이상 세 분의 장로님입니다. 장로님들께서는 등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대패 성명 김홍섭 장로, 위 장로님께서는 본교회에서 장로로 장립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사업에 헌신 봉사하심으로 교회 부흥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원로 장로로 추대되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23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당회장 목사 황선욱, 반지와 꽃다발을 이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장로 김영수 이하 동문입니다. 반지와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장로 김병수 이하 동문입니다. 이것으로 원로장로 추대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로 장립식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장로 장립식을 경기도지방의 회장 김종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경기 동지방의 주관으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장로 장립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장립되는 두 분 피택 장로님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재직 심사 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당회와 공동회의 투표에 의해 엄선된 분입니다. 이제 호명하실 때 예하고 대답하시고 강단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인길, 이종엽, 이제 강단 앞으로 나오시면 서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두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본분에 대한 최고의
기범임을 인정하십니까? 둘째, 본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본교단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그대로 본을 보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며 문용원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 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시겠습니까? 당회장 황선옥 목사님을 받들어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근실이 사역하시기로 사역 작정하시겠습니까? 이제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이제 두 분 단상 앞으로 올라오셔서 무릎을 꿇고 안수하시면 안수위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안수하시겠습니다. 안수위원들이 안수할 때 성도분들께서는 복음성가 338장 주님 뜻대로 찬양을 드리시고 또 우리 안수위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이제 두 분의 아버지 하나님 최인길 이종엽 하나님 아버지 장로 부탁드리고 있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여의도 순봉 분당께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결 이종엽 아버지 하나님 두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에게 안수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아버지의 주님 앞에 아버지의 선당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부름받아 택정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시고 차기식과 악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가운을 입고 이제 입으시면 선배 장로님들이 후배 장로님들에게 장로 배지를 달아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내려가 주시면 이제 선배 장로님께서 장로 배지를 달아주시는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제 배지를 다루셨으면 두 분은 강단을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에게 이제 장로 장립식을 이제 받으신 것을 공포하겠습니다. 본교단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경기 동지방의 권위를 받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인길, 이종혁, 안수집사가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장로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모든 성도분들은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로 장립자에 대한 장로 장립 칭서 및 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강단위로 올라와 지방회장님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장립 증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최인길. 위 사람은 본 교단 헌법에 의거하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경기도 지방의 소속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장로로 장립하였기에 이 증서와 패를 수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경기도 지방의 회장 목사 김종태. 장로장님 증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종엽 이하 동문입니다. 이것으로 장로 장립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사 안수식 및 권사 명예 권사 취임식 서리 집사 임명식을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욱 당회장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사 안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안수 받으실 집사님들께서는 호명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고 강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송형근, 이경천, 안용철. 안수 받으실 집사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묻는 말에 엄숙히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본분에 대한 최고의 규범임을 인정합니까? 본 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본 교단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그대로 본을 보여 가르치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며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에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 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안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받으실 집사님들께서는 안수위원 앞으로 나와 안수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안수 받으실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처럼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처럼 교회에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아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공포하겠습니다. 안수 받으신 집사님들께서는 강단을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아까 쓰셨던 곳으로 오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송형근, 이경천, 안용철 서리 집사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안수 집사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수 증서 및 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수 증서. 성명 송형근. 위 사람을 본교회 집사로 안수하였기에 이 증서와 패를 수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당회장 목사 황선욱.
안수 증서 성명 이경천 이하 동문입니다. 안수 증서 성명 안용철 이하 동문입니다. 이상으로 집사 안수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권사 및 명예권사 지임식이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강복순, 강임숙, 서주영, 박창일, 이진희, 강은자, 김혜순, 한은정, 이길숙, 추월진, 함정복, 이복희. 권사 및 명예권사 취임받으실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묻는 말에 엄숙히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본분에 대한 최고의 규범임을 인정합니까? 본 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본 교단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그대로 본을 보여 가르치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며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 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기도생활의 모범자가 되며 교육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며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하여 주고 권면하며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손을 내리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권사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들로 세워주신 귀한 권사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 응답되어 그것이 간증이 되고 또 예수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새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권사님들을 통해 은혜 내려주시고 복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순 서리집사회 11명을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권사로 공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권사 취임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사 취임 성명 강복순. 위 사람은 본교회 권사로 취임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당회장 목사 황선욱. 성명 강임숙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서주영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박창일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이진희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강은자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김혜순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한은정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이길숙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추월진 이하 동문입니다. 성명 함정복 이하 동문입니다. 이상으로 권사 취임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리집사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김현정 성도 외에 10명의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리집사 임명받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설리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재직의 첫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설리집사님들의 그 삶과 마음이 교회를 따뜻하게 덮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11명의 대표로 김현정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성명 김현정 위 사람을 본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당회장 목사 황선욱. 이상으로 서리집사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장로로 장립되시고 안수집사로 또 권사님으로 취임하시고 또 서리집사로 임명받으신 모든 재직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신 김봉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를 그리고 이어서 교단의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엄진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른 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1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절정기였습니다.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천 명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열두 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 기적을 그때 행하셨습니다. 순복음 분당교회 31주년 됐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주년 창립 기념하여 세 분의 장로님이 원로 장로로 추도되셨는데 여러분 원로 장로님 세 분 존경합니다. 새로이 창립받으신 두 분의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임명되신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황선호 목사님이 사람 나올 때마다 마이크를 조종해서 놓고 가는 것을 보고 이만큼이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마이크를 내려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 느낀 거는 이 세상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변함없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시편 1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역사가 분당교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임직자 협의들께서 교회에 감사헌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대표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대표로 최인길 장로님, 안수집사 대표 송영근 집사님, 권사 대표 감봉숙 권사님.
예배 후 단체 사진 및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지금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회 축복성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시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이신 이영우 목사님께서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2023년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재직 임명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주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며 드린 손길마다 천매만 매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보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야를 악마하는 자가 되므로 독수리 같은 샘으로도 창원에 날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주님의 귀한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